한여름에도 실패하지 않는 물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요즘에 화초 가꾸기 참 힘드시죠? 수발 드느냐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시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요즘에 병충해인 것 같아요. 식초물을 뿌려주면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농도를 제가 잘 못 맞췄는지 화초를 몇 보냈어요. 이파리에 빵꾸 난 애들도 몇몇 있고요. 근데 보통은 다른 분들은 물관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주면 과습이 온다. 조금만 덜 주면 말라 죽었다. 그러시는데 저는 물에 대한 고민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큰 화분은 비교적 물에 덜 예민한데 큰 화분만 키울 순 없잖아요. 묘목 같은 애기 화초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물도 자주 줘야 되지만 좀 힘들죠. 또 더군다나 처음 본 화초나 새로 산 화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또 초보자들은 더 힘들죠. 화초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화초 킬러들 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더군다나 한여름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물관리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네펜디스 아시죠? 이쪽으로 벌레 같은 애들을 유인해서 잡아먹는 식충식물인데요. 롯데마트를 갔는데 팔더라고요. 근데 네펜디스를 보자마자 우리 아이가 전에 자기가 학교에서 가져온 네펜디스를 엄마가 죽였다며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 방법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한참 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름철에는 딱인 것 같아요.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은근히 예쁘고 매력이 있어요. 인테리어로도 좋은 것 같고 물관리는 이렇게 위쪽으로 물을 부어서 아래로 빠지면 상태를 봐가면서 위에다가 조금씩 더 부어주는 요 방법 이거는 정말 낯선 화초들한테 딱이에요. 화초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 뭐 햇빛, 바람, 그 다음에 뭐 뿌리가 나는 상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 양이 다 다른데 그거를 매번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물이 말랐네 그러면 바로 줄 수 있는 시스템. 뭐 기존의 포트들도 저는 이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수벽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묶고 이쪽도 이렇게 근데 한쪽은 두 개를 이렇게 뚫어서 가까운 거리 두 개를 뚫어서 이렇게 묶어서 한쪽은 꼬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여름철에 뭐 물 못 줘서 죽인다든가 습할 때는 살짝 물을 며칠 말리는 건 괜찮습니다. 타라도 저번에 잎이 떨어지길래 며칠 말렸어요. 한 3, 4일 말렸더니 또 건강해졌습니다. 대신 줄기에는 물을 좀 분무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대기 중인 화초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좀 바빠서 못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물을 살짝 물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말라 죽지 않고 특히 여러 화초를 한꺼번에 데려왔을 때 하나하나 물 주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일괄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물을 이렇게 주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먹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가 참 용이한 것 같아요.
아, 왼쪽부터 소개를 하자면 타라, 화이트스타, 레드스타인데요. 이 세 포트를 가지고 저면관수용 행행포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생수병, 가위, 칼, 송곳, 막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를 부위를 칼집을 살짝 내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때 사포로 살짝 이렇게 갈아주면 안전에도 좋겠죠. 그리고 막근을 끼울 자리를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주는데요. 한쪽은 하나, 반대쪽은 두 개를 뚫어서 이렇게 막근을 끼워줍니다. 구멍이 두 개 뚫린 쪽은 막근을 끼워서 이렇게 두 개가 좀 교차되도록 감아줍니다. 세 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포트를 넣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좀 짧죠? 에이. 세 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세 포트가 은근히 좀 색깔이 잘 어울리죠. 타라고요. 레드스타, 옆에 화이트스타도 있고요. 은근히 모종 포트 붉은색하고 막근하고 플라스틱 포트 플라스틱 병하고 은근히 잘 어울려요. 귀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죠? 완성했으니까 이제 걸어봐야죠. 행잉으로 걸어봤는데 은근히 괜찮죠. 별거 아니지만 괜찮다니까요. 최근에 새로 들인 고사리랑 네펜데스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친구가 준 스프링 골프인데요. 되게 특이하죠. 이것도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마삭줄, 마삭줄과 저기 보이는 꽃 핀 녀석은 체리세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러브체인, 러브체인하고도 마삭줄, 우리 집에 기존에 있던 아이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담쟁이하고도요. 고사리, 고구마 있을 때네요. 이거는 타라와 네펜데스, 화이트스타, 레드스타. 역시 네펜데스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더 주고요. 아이고, 흐르네요. 조금만 더 주고, 얘도 우리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물을 이렇게 물을 붓고, 아래쪽을 보시면 물이 이렇게 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게 없고, 얘가 자주자주 봐서 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분 끝에만 물이 닿도록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네펜데스, 네펜데스도 이 정도 물이 있고요. 이렇게 페트병을 간단하게 페트병을 쭉 잘라서 이렇게 작은 그 모종 포트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생수 물병을 자르면은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여유가 있고 이 정도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어디든 걸기가 쉽거든요. 걸어놓으면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예쁘기도 하고 행잉으로 예쁘기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아까 안 내려온다고 물을 자꾸 줬더니 이렇게 많이 차버렸네요. 보여드리려고 하면 꼭 이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물이 많은 것 같아서 약간
들었는데요. 그리고 잎에다가 잎에다나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좀 뿌려주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물 뿌려주면 좋습니다. 잎이 마르지 않도록. 물 주는 건 물 주는 건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줘야 됩니다. 이 물이 줄어드는 상태를 봐가면서 아 얘가 요즘에 물이 고프구나, 아니면은 얘가 요즘에는 물을 좀 많이 안 필요하구나,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러브체인이 꽃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느냐고 물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이렇게 위에다가 물만 좀 주고 이렇게 아래쪽은 줄기에다만 분무를 해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여름에도 실패하지 않는 물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한여름뿐만이 아니라 초보자들한테도, 화초 킬러들한테, 그 다음에 처음 본 화초한테도, 그 다음에 애기애기한 화초한테도 적용을 하면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화초들과 여름 잘 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